이번 시간에는 8비트 발라드 님은 먼 곳에를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쭉 가시다 보면 13번째 마디에 세뇨가 있죠. 기억을 하시고요. 쭉 가다가 34마디에 투코더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마디까지 오시면 달세뇨 알코다가 있죠. 여기에서 아까 봤던 세뇨가 있는 13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쭉 가시다가 투코다가 있는 34마디까지 연주하시고 코다가 있는 45마디로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항상 연주 전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곡도 8비트 발라드이기 때문에 주법은 많이 해봐서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의 중간중간에 이제 기본 주법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번째 마디와 다섯 번째 마디. 자, E 마이너는 원래대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B7 코드는 약간 끊어지는 느낌으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에는 E 마이너 코드는 짧게 한번 하고 세 박자를 쉬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디에는 이제 B7 코드는 이제 스타카토 표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주 짧게 하는 건 아니고요. 코드를 치고 나서 코드를 누르고 있는 왼손의 힘을 살짝 빼줍니다. 그러면은 음이 끊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연속을 하면 자, 치고 끊는 게 조금 이해가 잘안 되시면 애기들 잼잼하듯이 짜짜짜짜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디에 있는 E 마이너 코드도 4분음 표지만 4분음 표 음표 머리 위에 보시면 점 표시가 있을 거예요. 스타카토라는 뜻인데 음을 짧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4분음 표지만 짧게. 그래서 하나 하는 타이밍에 음을 멈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되겠죠. 8분음 표 길이 정도로 음을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째 마디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까지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분음표 두 개와 4분음표 하나가 있죠. 그래서 연주가 하나, 둘, 자, 둘 하면서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4분음표가 아니라 4분음표에 스타카토 표시가 있으니까 음을 짧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연주는 이거죠. 하나, 둘. 이렇게 되면 4분음표가 충분한 길이로 연주가 되기 때문에 조금 짧게 끊어지는 맛이 없죠. 그래서 끊어주는 느낌으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째 마디, 21번째 마디를 같이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마디, 29마디. 자, 여기도 29마디에서는 하나를 짧게 연주하시면 되겠죠? 저 28마디랑 같이 연주하면 자, 그 다음 37마디도 그냥 한 박자만 짧게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36마디랑 같이 연주하면
자, 그리고 노래 마지막 부분, 45마디, 46마디. 45마디에 있는 이분음표에는 느림표가 붙어 있죠. 원래 길이보다 더 길게 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박자를 좀 무시하고 치셔야 되겠죠. 하나, 둘, 셋에 쉼표가 있으니까 오른손 손날을 줄여 얹어 놓으시고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이 마이너 코드는 한 박은 쉬셔야 되니까 기다렸다가 두 번째 박에서 아르페지안도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전체적으로는 많이 해본 연주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부분, 원래 연주에서 조금씩 다르게 연주하는 부분을 잘 표현해 주시면 초보자 수준에서도 충분히 원곡의 느낌을 잘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래를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노래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기타 연주가 또잘안 돼요. 노래를 이제 박자가 안 맞춰서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는 노래를 따로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타랑 같이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